하나 걱정인 분야는 못 말려 파이팅! 뭐 의상부터 무대 의상이에요. 흥이 어느 정도로 많아요? 이렇게 흥부자라고 대놓고 자랑을 하실 정도인지 여쭤볼게요.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. 예. 그래서 저의 끼를 우리 첫째 딸이 그걸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. 그래서 노래만 나오면 우리 첫째 딸이랑 저랑 같이 신나게 놀고요. 그리고 우리 둘째 딸까지 예. 신나게 노래 나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막 춤을 춥니다. 그래요. 그 우리 첫째 딸 채연이는 뭐 왜 이렇게 춤추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아요? 길 가다가 노래 나오면 춤추는데 노래 다 끝나면 노래를 잘했다고 우쭐해졌을 수도 있어요. 대단한 영재네요. 당황했던 일이 있으셨다면서요. 결혼하고 나서? 네, 신혼초에 친정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요. 예. 그때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친정아버지랑 남편이 몇 시간 동안 사라져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. 하루는 너무 늦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친정아버지랑 나이트에 가 있다는 거예요. 장인어른 어디요? 나이트. 나이트 클럽? 네. 장인어른하고 예.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랑 찾으러 갔더니 나이트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어머. 있더라고요. 찾으러 또 갔었어요 거기를 현장을. 네. 어머나 어머나. 아니 장인어른하고 나이트 클럽 가서